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한국약용 산화초연구소 운영자 기백약조권입니다. 오늘 여기 영상에 이 보이는 약초는 마삭줄이라고 하는 약초입니다. 이 마삭줄은 협죽도과의 늘푸른 덩굴 나무인데 꽃이 5월에서 6월 하얗게 피고 꽃 모양이 꼭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생긴 꽃이 피는데 아주 향기가 좋아서 마음이 우울할 때 이 꽃 향기를 맡게 되면은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제 가을에는 10cm에서 20cm 정도 되는 나무 젓가락만큼 긴 꼬투리가 달린 열매가 이제 두 개씩 서로 마주보며 달리는데 그 모습이 사람인자를 나타내는 형상이고 간혹 또 팔찌처럼 둥근 원형을 이룬 것도 보이는데 아주 보기가 보면은 아주 특별하게 보입니다. 줄기를 자르게 되면은 하얀 이제 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삭줄은 생약명으로 낙석등이라고 부르는데 한자의 뜻을 이제 살펴보면 돌이나 바위 등을 휘감고 있는 덩굴을 뜻하고 있고 마삭줄은 우리나라 남부 지방의 해안가나 산기슭 이 황무지에서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석이나 또 다른 나무 식물의 덩굴 전지에 뻗어 나가면서 자라는 식물인데 이 마삭줄은 아주 흔한 식물이지만 이 농사를 짓고 이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귀찮은 존재이기도 한데 이 귀찮은 식물에 소중한 약성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삭줄은 혈관을 확장을 시켜주기 때문에 혈압 강화 작용을 해주고 또 우리 사람을 늙지 않게 노화 방지도 해줍니다. 풍습성 관절염이나 질타 손상, 이 타박상 같은 데도 굉장히 좋고 경락을 아주 잘 통하게 해주고 또 우리가 통증을 먹게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 감기로 인해 열이 날 때나 또 임파선염, 이제 풍과 습기로 인해서 팔다리가 마비가 오고 통증이 있을 때 굉장히 좋고 우리가 자골신경통이나 근골을 아주 순조롭게 하는데 또 근골을 아주 튼튼하게 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효험이 있으며 우리 허리와 무릎이 시큰시큰 쑤시고 이 아픈 증상에도 신유한 효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상처가 났을 때나 모든 풍을 다스려주고 목구멍이 붓고 아플 때도 관절이나 편도염 또 이 고혈압이나 통풍을 다스려주는 이 마삭줄입니다. 그래서 이 약간의 독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는 복용을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마삭줄은 줄기와 잎을 가을에 채취를 해서 이것을 잡지를 제거하고 물에다가 반나절 정도 이 담궈 놨다가 잘게 썰어서 이제 햇볕에 말려서 물에다가 달여 드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마삭줄을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이 찜솥에다 한번 쪄가지고 다시 말려서 드시면은 굉장히 먹기가 순하고 부드러워집니다. 또 잎과 줄기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 이것을 잘게 썰어서 이제 35도 이상 되는 증류주에 담가가지고 한 6개월 이상 이 숙성을 시켰다가 하루 두세 번 이제 소주잔으로 한 잔씩 마시게 되면은 다른 약초보다가 효과가 아주 빨리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잎을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환을 지어도 아주 좋은 효능을 나타냅니다. 이 마삭줄은 약성이 이제 약간 독성이 있기 때문에 먹는 양에 아주 주의를 해야 되고 이 과다 복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 심한 경련을 일으킬 수 있고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쓰는 양을 잘 지켜서 드시게 되면은 안전하고 효능이 좋은 약재입니다. 예, 이제 저희 그 집안에 오래도록 만나지 못했던 친척 누님을 만났는데 아유 나이가 들어서 안 아픈 데가 없다 하시면서 신경통으로 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는 주무실 때 이 다리에 쥐가 나서 몇 번을 깨시고 한다고 하셔서 제가 그때 마침 말려놓은 마삭줄이 있어가지고 우슬과 몇 가지 약재를 혼합하여 달여 드시라고 잘 일러드렸는데 누님이 이것을 그대로
이제 다려 드시고는 몇 날을 드시고는 이 밤에 쥐가 나지를 않았다고 참 신통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참이 관절이나 신경통으로 이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우술이나 오갈피 또 위령선 이런 꾸지뽕 이런 거 하고 같이 이제 달여서 조금씩 드시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효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약초라도 자신의 체질과 맞아야 되며 과다 복용은 항상 해롭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과다 복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조금씩 해서 달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이 마삭줄 영상을 보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실 때 건강을 지키시고 항상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빅 약초군입니다.